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첫 화면에 이렇게 작업했던 파일이 막 뜬다거나, 물론 개인이 한다면 상관없어요. 혹시 자리를 딴 사람한테 비워준다거나 할때 개인 파일이나 했던 흔적이 나오면 좀안 되겠죠?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러면 여러분은 현재 포토샵 세문서 만들기 전인데요. 여기 파일 메뉴에 보면 오픈 리센트가 있어요. 최근에 연 이런 뜻이고요. 쭉 내려보면 작업한 순서대로 실제는 뭐 오른쪽에 친절하게 그림으로 다 보여집니다. 맨 밑에 있는 Clear Recent File List를 누르면 여기 나와 있는 11개의 순서를 싹 지워줍니다. 깔끔합니다. 근데 내가 뭐 했었던지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겠죠. 포토샵의 팁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Ctrl N이죠. 이거 누르는 건 원래 정식은 아니에요. 포토샵을 쓰실 때는 물론 이거는 CC 버전의 특징이긴 하죠. 뭐 이거 누르면 세문서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세문서 만들 때마다 저렇게 뜨는 게 너무 싫은 분들은 그냥 고전적인 방법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냥 편하게 Create New. 자, 이게 고전적인 방법인데요. 이렇게 뜨는 분이 있고 아니면 Ctrl K. 세문서 만들 때 옛날에 하던 식으로 아까 그렇게 뜹시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뜨는 거예요. 방금처럼. 아니면 여기 체크가 꺼져 있고, 레거시라는 건 예전에 이런 뜻입니다. 예전 방식. 뉴의 반대입니다. 뉴의 반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컨트롤 N을 누르면 이런 창이 뜹니다. 오, 나는 이게 편한데 하시는 분들은 이전 버전으로, 최신 버전으로 복구하셔도 됩니다. 저는 근데 이게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한눈에 보이니까 좋죠. 웹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게 일반적인 모니터의 해상도 중에 이게 가장 많이 쓰는 1920, 1080 크기죠. 그걸 맞춰서 더블 클릭. 아, 예. 아트보드는 원래 끌고 가긴 하는데 아트보드는 작업할 때 배경이 없음에도 하얀 배경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아트보드를 없애는 건 설정에 따라 또 틀리겠지만 오른쪽 눌러서 바로 언그룹 아트보드를 누르면 그냥 일반적인 레이어 1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바로 요 위치에서 하셔야 돼요. 요 위치에서 오른쪽 아시겠죠? 컨트롤 Shift Z 전으로 돌아가기. 예, 지금으로 현재로 와 있습니다. 자, 배색을 뭘 깔아볼까요? 여러분들 뭐 그라디언트나 이런 거 쓰셔도 되지만 마침 백그라운드 컬러가 하얀 색깔이 있네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컬러든 깔아서 쓸 수가 있겠죠? 레이어 1번 찍고 컨트롤 딜리트 눌러서 꾸며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보이지 않고 어떤 멋진 합성을 해야 된다면 마스크라는 작업을 합니다.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그룹 마스크 이런 등등.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하얀 공간 속에 특정한 몇몇 글자들을 좀 모아서 한 자만 좀 써볼게요. 공간을 뜻하는 골뱅이. 여러분들 흔히 이 기호를 골뱅이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애시라고 부릅니다. 웹에서 많이 쓰는 거죠. 예, id at naver.com. 예, 근데 이제 우리는 골뱅이. 아, 이게 술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술 문화가. 오케이. 자, 술 문화가 들어가 있는 골뱅이. 예, 컨트롤 R. 웹을 하는 분들은 컨트롤 R을 막 감각적으로 누르긴 하는데, 뭐, 맞추고자 하는다는 아주 괜찮죠. 여기를 넘지 말자. 이 선을 넘지 말자. 특히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가이드라인 같은 걸좀 충분히 고려해서 어떤 작업할 때 쓰입니다. 가이드라인 컬러가 검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컨트롤 K, 맨날 들어가는 컨트롤 K. 예, 가이드, 그리드, 앤 슬라이스. 일전에 메일 광고하는 걸할 때도 했던 장면을 혹시 유튜브를 보신다면 유튜브 밑에 더보기에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거 보기 좋잖아. 근데 아무런 역할 못해요. 이 빨간의 가이드라인을 좀 보기 싫은 분들은요, 여기 가이드라인을 안 보게 하는 방법 중에 뭐 컨트롤 H, 예, 컨트롤 H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쇼 중에 보면은 가이드라인 안 보이게 하는 컨트롤 큰따옴표, 아, 세미콜론이네요. 두 가지를 종종 혼용해서 쓰기도 하니까 참고로 컨트롤 세미콜론, 아하, 컨트롤 H. 둘 다 무슨 차이야? 그런 게 있습니다. 어, 오케이. 안 보이게 할까? 여러분 만들어요. 자, 그림을 하나, 무료 이미지 공간인 픽사베이. 구글에서 픽사베이라고 치시면 금방 뜨죠? 자, 픽사베이에 와봤습니다. 구글 픽사베이, 구글링. 자, 오늘의 이미지, 오늘의 이미지가 뭐지? 예, 최근에 또 최근에 어떤 성향을 좀 따서 이미지들이 나타나는데 계절적인 분위기. 자, 글쎄요, 여기서 하나의 이미지를 이미지 자리에서 한번 사진 자리가 좋겠네. 가보겠습니다. 예, 뭐 보이는 곳에서 이미지 하나. 어우, 오늘 느낌이 좀 왔습니다. 물망초. 이미지를 직접 뭐 다운받아서 해도 되는데, 그냥 포토샵 작업하시는 분들은, 아이, 뭐, 다운받는 게 제일 좋아요. 오른쪽 이미지 복사. 그리고 그냥 붙이게 되면 이렇게 붙여지죠. 예. 어우, 좋겠어. 자, 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방법 중에서 제가 뭐, 이거는 지난번에 있던 클리핑 마스크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첫 예로 왼쪽에 난 클리핑 마스크 예를 보여드릴게요. 클리핑 마스크. 야, 난들 이 밑에 얹고 싶더라. 자, 그러면 내 입장에서, 꽃 입장에서 아래에 속해가고 싶다는 클리핑 마스크를 선언해 주는데, AC, 여기 아니라 Alt Control G를 누르시면 되는데, 원래 위치는 레이어에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있습니다. 눌러주면 들어가죠. 와우, 이거는 이미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지가 글씨 위에 엎인 상황입니다. 아, 이런 상황을 말하고요. 이미지는 이미지 레이어에서 올라가서 얼마든지 다르게 보여줄 수도 있겠죠. 글씨 색깔이 좀 예쁘진 않은데. 야, 글씨 자리 가서 너 글씨 색깔 좀 바꾸게 해줘야지. 예, 글씨는 글씨 색깔로 바꿔줘야 되겠죠. 가장 편하게는 이 얘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글자가 드래그 된 것처럼 나타납니다. 얘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뭐 얘 더블 클릭, 글씨만 그래요. 컬러는 뭘로 하지? 저리 가봐. 이걸로 해봐. 자연스럽잖아. 끊긴 것 같은 느낌이 싫은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자, 됐습니다. 세이브 한번 해주고요. 저장도 안 했어? 저장해야죠. 자, 어느 공간에 마스크 2종 세트. 포토샵 파일로 저장해봤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좀 잘 나왔습니다. 예, 뭐 괜찮게 나왔네요. 괜찮게 나왔는데, 자, 구성으로 보자면 바로 얘가 얘를 제한되게 보여주는 클리핑 마스크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자, 원래 따로따로 다수를 또 집어넣는 방법도 지난번에 좀 보여드리겠는데, 여러분들한테 도형 그리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툴 중에 옆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아? 2열로 보는 게 더 나아요. 오케이. 선 말고 동그라미 부탁해. 둥글둥글하게. 오케이. 자, 녀석은 GTQ 포토샵이라는 한국에서 보는 시험이 있죠. 거기에 이걸 이용해서 뭐 그림을 그린던가 도형을 그리던가 이런 한 방법으로 많이 씁니다. 컬러는 제가 편한 방법대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요거? 바뀌었어. 선은 없는 게 낫지 않나? 선?
없게 하죠. 자, 그래서 선두께 의식적으로 빈 곳을 누르는 거는 옵션을 잠깐 빠져나갈 때 하는 행위입니다. 아이고, 완전 빠져나갔네요. 네, 컬러를 골라주거나 그러시고 난 다음에 빈 곳을 가끔 누르기도 합니다. 오케이. 뭐 하게? 도형 그리게. 아하. 쉐이프 맞나? 네, 쉐이프는 그림 형태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쉐이프 형태로 그림을 그려주는데 포토샵에 이게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기능이. 패스는 어떤 선택, 곡선이 많은 선택을 할때 쓰이는데 일단 도형으로 시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쉐이프로. 자, 시프트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예, 지금 제가 구현을 한 내용에서 자, 일단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옵션이 하도 많이 생겨가지고 밑에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한 창이 레이어 창이죠. 나머지는 그렇게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F7번. 나도 거기다 포함시켜 주세요. 예,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는 이 그룹 안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에 속해 있다는 화살표 표시 보시면서 지들끼리 어떤 순서 끌어내린다거나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하면은 글씨에 그림도 딸려 있죠. 그 다음에 원한다면 어떤 도형도 딸려 있는 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이시죠? 예, 자유롭게 놓을 수가 있죠. 물론 컨트롤로도 복사를 할수 있습니다. Alt키죠, Alt키. 예, 봄의 내음이 느껴지는 다수의 그룹 덩어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한 경우는 합쳐주셔야 되겠죠. Hey, 원본이 어떤 애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너 말하는 거야. 너는 블렌드 모드 어때? 블렌드 모드가 뭐지?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딴 애들 있지? 있습니다. 여기 노말 말고 다른 거좀 골라봐봐. 다른 거요? 많아요. 많은데, 멀티플라이 이쪽에다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색깔이 멍든 것, 진한 어떤 색 유리, 선글라스를 끼고 보고 있는 그런 느낌처럼 진하게 느껴지죠? 아니면 특정한 분들은 이 자리에 멈추시고 난 다음에 이 상황에서는 방향키를 내리면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다른 블렌드 모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 예, 이때. 어때요? 아, 가끔 엉뚱한 데로 넘어가기도 하네요. 아유, 그건 좀 그래. 어디까지 가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취향에 따라 틀리겠죠? 쭉쭉. 맨 바닥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애들도 있기도 하고요. 블렌더 모드는 다뭘딱 골라놓고 쓰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 지금 누르다 보니까 디바이드까지 내려왔네요. 어디까지 간겨? 디바이드까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디바이드가 어디 있냐? 자, 이쪽 종류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우스로 훑으셔도 되겠고요. 거기까지 합시다. 네, 멀티플라이, 오케이. 자, 이 복잡한 녀석들은 쓸 일이 있다면 나중에 그룹 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은 바로 얘한테만 주는 겁니다. 글씨, 자, 꽃 그림도 있고 막 도형도 있고 무지 좋겠네. 이왕이면 멋진 스타일 어때? 레이어 스타일. 자, FX는 효과라는 뜻인데. 포토샵에는 두 개의 효과가 있어요. 레이어 스타일, 그다음에 필터. 제일 많이 쓰는 조합이죠. 예, 드롭 섀도우 아니면 저 눈에 안 띄는 녀석을 위해서 스트로크. 자, 스트로크. 여러분 디자인하실 때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죠. 스트로크, 선이란 뜻. 두께는 이걸로. 선의 방향은 아웃사이드, 인사이드는 안 됩니다. 센터는 조금 모양이 안 예쁘고요. 보면서 너무 커지면 윤곽이 안 예쁘니까 색상은 이걸로
단색? 아니면 그라디언트? 색상은 어떤 식으로, 어떤 타입을 원해? 난 그라디언트. 그라디언트 할줄 아시죠? 그라디언트, 예. 아, 이거 말고요. 이걸 눌러보면 그라디언트의 많은 샘플과 에디터들이 뜨죠. 뭐지? 이거 어때? 아니면 스스로도 만들 수 있어요. 가서 찍고 여기서 컬러를 제가 하나만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진에서도 색상에 어떤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죠? 어이구, 저거는 좀 별론데. 예, 아래는, 위는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뉴 누르는 건 잊지 말기. 그래야지 어딘가에 등록이 되니까요. 우리 팀에 와요. 어우, 고맙습니다. 오케이. 자, 거기에다가 드롭 섀도우. 여러분들이 뭐 디자인 하실 때 가장 많이 쓰는 요소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 섀도우 내려오시고, 그림자는 어떻게 할까? 아무 표시 안 나는데? 조금만 내려보면 나오잖아. 그림자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정할 수가 있죠. 컬러는 항상 기본값은 리셋 투 디폴트입니다. 기본값으로 돌아가죠. 그 정도까지. 자, 많이 쓰시는 거는 스타일 창에 꼭뉴 스타일을 눌러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기억이 안 나면 오케이, 땡큐. 아주 복잡합니다. 탭키 F7. 요거 하나 하려고 이렇게 내가 이랬나? 이런 자괴감이 드는 그런 느낌인데, 너무 민감하겠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레이어를 갖고 다니시면 아주 복잡합니다. 컨트롤 G, 그룹. 애쉬라는 로고 작업을 했다. 뭐, 그냥 저렇게 해도 어떤 애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아이고, 고생했네요. 이걸 클리핑 마스크 작업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마스크 중에 보면 다양한 마스크들이 있는데, 포토샵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마스크 중에 하나가 레이어 마스크라고 합니다. 클리핑 마스크에 이어서, 어디서 이미지를 하나 또 봄의 느낌이 느껴지는 픽사베이에서 이미지를 저장하시거나 붙이는 방식에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하늘 구름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한건 원래 다운받는 게 제일 좋아요. 픽사베이는 무료죠.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로그인하시면 로봇이 아니라는 거안 써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다운로드 있는 애들은 여러분들 이제 적절하게 좀 가져와서 옮겨놓아야 되겠죠? 자, 저는 포토샵에서 녀석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I, 아니, 컨트롤 O. 다운로드 방에 있는 녀석. 물론 옮겨놓으셔야죠. 잠깐만. 오려서 바탕에 HTML 디자인하고 있는 그래서 내 컴퓨터 대용이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하시면은 뭐 오픈하려고 하다가 애들을 저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가져오는 것까지 오케이 별도의 탭이 열려 있죠 별도의 탭이 룰러는 컨트롤 R로 안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탭은 좀 이용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레인지에서 단축키는 없는데 뭐두 개를 비교해 본다거나 이런 방법으로도 애들을 동시에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걸쓸 것인지 이렇게 두 개를 어레인지로 펼쳐 보신 분들은 여기 이미지를 그냥 드래그하는 것만으로 쉽게 이미지를 Ctrl C, Ctrl V 하는
것만큼 좀더 쉽게 넣을 수 있겠죠. 어떤 방법이 맞다는 건 아닙니다. 자, 가져온 이미지는 닫아보겠고요. 자, 쓰긴 써야 되는데, 그렇죠. 일부 요만큼은 보이고 윗부분은 좀 안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위는 그냥 하얗게, 아래는 구름이 약간 보이는 것처럼. 그러면 그림을 찍어야 되나? 자, 지금 여러분한테 혼란스럽기 때문에 요거를 잠깐 감춰놓고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세미콜론으로도 배경도 잠깐 감춰볼게요. 자, 이런 상황. 아래는 선명하게 보이고 위는 안 보이게 꾸며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그라디언트가 있었죠. 이것과 여기 현재 머물고 있는 레이어, 엄연하게는 이름 써줘야 됩니다. 뭐 스카이라든가 뭐 간단하게라도. 예, 밑에 이걸 찾아보세요. 예, 바로 요 녀석. 예, 이 녀석이 바로 레이어 마스크라고 합니다. 마스크, 포토샵 마스크의 가장 굵직한 녀석입니다. 많이 쓴다는 거죠. 예. 하얀 바탕에 검은 뭐처럼 보여서 뭐 어느 쿠키처럼 보이지만 그건 절대. 자, 마스크입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뭐 하나가 생기네요. 뭐 하나 생기죠. 오, 이걸 바로 마스크 공간이라고 합니다. 왼쪽은 원본 이미지고요. 오른쪽은 마스크 공간. 저기 마스크 다 착용하셨네요. 예, 그런 느낌. 이 공간이 하얗게 보이나요? 검게 보이나요? 하얗게 보이죠? 하얀 거는 빛, 검은 거는 어둠. 이 공간에는 하얀 거 아니면 검은 거밖에 없어요. 자, 다 보인다는 걸 전제로 해서 작업하라 이런 뜻인데요. 요 자리 있는 걸 확인해 보시면서 툴바를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브러쉬, 레이어 마스크에서 가장 많이 쓰는 녀석이 브러쉬와 그라디언트입니다. 브러쉬요? 예. 그라디언트는 여기 페인트 버킷이랑 같이 있는데 그라디언트가 원래 기본이야. 아하. 네. 두 개를 많이 씁니다. 제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브러쉬 색상은 검게. 혹시 다른 컬러도 되어 있는 분들은 마스크 안에서는 컬러가 없어요. 하얗거나 검거나 중간에 있는 회색 분들. 그래서 점차 밝거나 아주 밝거나 아니면 새카맣거나. 너 색깔 잘못 골랐어요. 예, 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이걸 눌러주면 마스크에서는 컬러는 필요 없고요. 빛과 어둠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마스크 공간이 하얗게 돼 있는데 여러분 하얀 데다가 하얀 걸 하는 분은 없겠죠. 자, 이거는 바꾸기. 예, 바꾸기는 슬쩍 올리면 X를 누르라고 어떤 설명이 좀 나와요. 영어 키에다 놓고 X. 아하. 검게 해서 오케이. 자, 그다음에 브러쉬 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작아. 저는 이렇게 안 보이는데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때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여야 돼요. 자, 키보드 왼쪽 보시죠. 이게 여러분 키보드 왼쪽에 보면 시프트 위에 캡스락이라고 있죠. 캡스락. 근데 왼손 쓰시는 분들한테는 또 왼손잡이 분들한테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니, 이게 더 빠를까? 캡스락 키에 따라서 커서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저 십자 모양을 프리시어스 커서 십자 형태에 정확하게 타점을 찍어주는 커서라고 하는데 이때 브러쉬가 방해가 돼요. 혹시 캡스락 키를 눌러서 둥그렇게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는 대괄호 열기와 대괄호 닫기로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이건 지난번에 브러쉬 편에서도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작고 이거는 무지 커집니다. 아하. 두두두두두. 너무 크면은 안 돼요. 자, 검은 색깔로 마스크 여기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너무 튀네. 야, 여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자, 밑에 거 감춰볼게요. 왜 이만큼이 가려져서 안 보이지? 예, 찌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칠한 부분만큼 애들이 안 보이게 됩니다. 이만큼은 어둠의 세력? 안 보여. 이만큼은 보이는 영역.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좀 만들어주는데요. 가끔은 X를 눌러서 이만큼은 좀 보여야지. 아, 그래. 이만큼 좀 가려주고. 그리고 너무 쎄. 배경 좀 키고 해봐. 배경 좀 키고 하고. 여기로 꼭 돌아가야 됩니다. 작업실로 들어와라. 야, 여기 조금 안 보여야 될것 같은데? 그럴까요? 브러쉬 상태에서는 오파서티를요, 키보드로 조절합니다. 일로 안 가요. 일로 안 가고요. 제가 4 눌러볼게요. 작업을 하다가 4, 40%. 3, 30%. 연하게 부려야지. 그래, 여기 티끌 저거 안 보이게. 자, 지금 여기서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가려야지. X로 지금 하고 있는데. X 보이게. 포토샵에서 레이어 마스크는 뭐 이렇게 붓터치를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하셔야 될거 하나 있습니다. 이리 가시면 안 돼요. 이리 가시면 그림에다가 하얀 칠, 검은 칠, 떡칠, 떡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고, 이거인지 모르고, 이렇게 칠하면, 선생님 이상해요. 왜요? 그림 좀 보세요. 그림 자리 가서 먹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먹칠을 한 거야? 이쪽 자리 가서. 야, 작업실 꼭 들어와. 너 어디 간 거야? 보이게 할 거야? 아니면 안 보이게 할 거야? 연하게는 10%, 4%, 00을 누르시면 100%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키보드로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데, 00, 100. 아, 이런 걸로 한다고 합니다. 진하게. 아, 모든 게 이제 어우러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뿌리는 게 너무나 힘든 예가 많아요. 위는 검고 아래는 점차 하얗게 보여야 된다면 포토샵에는 그라디언트라는 애가 있거든요. 검은색과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 그라디언트. 이 녀석을 그렇게 많이 이용한다고 해요. 자, 일단은 이름 벌어졌으니까 없던 걸로 하자. 자, 마스크 작업을 없던 걸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돈 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요 자리 가셔갖고, 노크를 한번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노크. 왜? 왜요? 저 죄송한데 지워주시면 안 될까요? 드디어 빠져나왔네. 자, 뭔가 잘못된 상술에 뭔가 빠져든 그런 느낌으로 빠져나왔어요. 아, 굳이 빠져나올 것까지는 없잖아? 마우스 오른쪽에 딜리트는 빠져나가는 걸 말하고요. 어플라이를 누르시게 되면 모르고 강매한 것처럼 아, 저 어플라이 그냥 적용할게요. 카드 결제한 거 적용할게요.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언두. 시간을 돌려봤습니다. 디스업을. 나머지 필요 없어요. 요세 개만 알아두시면 돼요. 없던 걸로 합시다. 아, 제가 살게요. 노트북을 샀는데 사양을 못 보고 샀어. 인강용으로 자기는 샀는데 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작업하려고 했대. 뭐 교환 안 돼요. 그거 아세요? 스펙을 보고 구매하는 거잖아. 아, 그냥 구매한 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 디서블은 뭐냐면, 잠시만요, 디서블. 잠시 동안 효력을 중지시킵니다. 왜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게 있었는데 이거 다 가렸냐? 너 다시 와봐. 빨간색 X를 통해서 잠시 동안 효력을 중지시킵니다. 봐라, 위가, 다시 봐봐. 요거는 왜, 어떡하려고. 미안해.
자, 좋아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까 느낌 맞지? 아이고, 아까 보니까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보여주면 안 돼? 여기는 보이고 여기는 안 보이게. 그런 느낌 좋지. 이거 하나 눌러봐. 나가지 말자. 왜? 또 그거 눌러야 되는데? 그렇지. 그라디언트. 맨 위로 올라가 볼게요. 저 에디터와 그 다음에 화살표는 고르는 거죠. 화살표는 고르는 거예요. 검은색, 흰색. 이 녀석이 검은색, 흰색입니다. 왠지 좀 파란 색깔 들어간 것 같은데. 블랙 앤 화이트. 다시 보고 잡으면 이거 눌러보시면 알아요. 예, 그라디언트 편집기는 발을 누르면 나타나죠. 자, 이거 누르면. 왜? 뭐 이상해? 검은색 맞죠? 맞습니다. 검은색 아닌데? 검은색 맞아요. 000 검은색은 맞아요. 색깔을 떨어뜨렸지만 이거와 이거는 똑같아요. 이쪽은 유채색, 아니 무채색. 이쪽은 유채색. 하지만 제로는 똑같습니다. 자, 잠깐 확인했고요. 자, 이거 볼게요. 안 보이면서 보이게 하겠다. 이 컬러를 검은 색깔은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시겠고요. 리니어 그라디언트. 이쪽이 안 보이면서 이렇게 쫙. 그렇지. 아니, 이렇게 할까? 아니, 이렇게. 네, 여기다가 뿌리는 이 작업을 그렇게 많이 써요. 아니, 이쪽을. 딱 좋아. 네. 자, 이건 붓터치보다 더 깔끔한 방법이죠. 자, 우리 위에 있는 애들 한번 볼게요. 아이고, 그래야지 내가 보이지. 두 장의 그림인데요. 이런 유사한 색깔과 이런 걸 이용해서 브러쉬를 이용해서 또 재미있는 합성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남의 뭐 초상권이나 명예나 이런 걸 해치시는 걸로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자와 강아지가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러쉬를 또 많이 이용한다고 하니까요. 그냥 이걸 누르면 하얗게. 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언두. 그냥 누르면 하얗게. 여러분, 키보드 중에 보면 청개구리가 한명 있어요. Alt 키가 반대 녀석을 좀 해줍니다. 잠시만요. 그냥 누르면 하얗게. Alt를 누르면서 누르면 안 보이는 검게? 나머지를 다안 보이게 시커먼 걸 칠하는 것보다는 일부를 보이게 하는 게좀 많이 쓰일 때, Alt 누르면서 레이어 마스크 추가하는 애드 레이어 마스크를 누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정해져 있는 거죠? 브러쉬 어디 갔노? 너 검은 거에 검은 거할 일이 있나? 바꿔주고요. 예, 얼굴 평수에 맞게 지금 사자가 있긴 있어요. 어디? 에이, 내가 이걸 보여줘야지 되겠어? 여기서는 안 나타나고 여기서 디스어블 레이어 마스크. 얼굴 그대로 있잖아. 그래, 알았어. 잘만 그려봐. 빨간 X를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좀 작게, 오케이. 터치 한번 해봐. 하얀 거 맞지? 맞아. 그리워. 어때요? 눈은 사자, 얼굴은, 이거. 합성을 너무 재미있는 분들은 이런 거 씁니다. 약하게. 너무 진하잖아. 일로 가지 말고, 여기서 3. 이런 걸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또, 포토샵을 이용해서 레이어 마스크 배우시는 분들은, 위는 사람, 아래는 말, 저 있죠.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 나오는. 오디오, 멋있네요.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전 포토샵 마스크 할줄 알거든. 레이어 마스크 말하는 거. 그래요. 레이어 마스크인지 그건지. 예, 아이고, 예, 쿠키 영상이 돼버렸네요. 어때요? 재밌는 거, 요거는 브러쉬만 할수 있는
물론 그라디언트도 뿌릴 수 있는데 제어가 안 돼. 여러분들 원하면 하기 싫으면 딜리트. 에이 하지 마세요. 어플라이도 누르지 마시고요. 다음 걸 대비해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자 얼굴을 하고 있는 강아지. 예, 여기까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픽에서 필요한 포토샵의 두 가지 마스크 비교.